부치 있을 때면 어떻게 해, 진짜? 여러분 무슨 핸드폰 다 제가 만들었다고. 감사하게 쓰란 말이지.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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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빨 로망스. 아직도 나올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한데요. 오늘 만날 친구는 똘똘한 수컷인데 저번에 나온 김지우님처럼 수컷한테 환장하는 고양이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아주 시끄럽다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신기하다. 보석함대랑은 좀 다르게 여기 연령대가 좀 낮으시네요. 아, 그래요? 우와, 이거 금방경 괜찮다, 여기. 오늘 스타일링 컨셉은 뭘까요? 오늘 약간 좀 까리하게 이렇게 블랙으로 입고 와봤고요. 또 여기 좀 이렇게 목선 좀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볼까요? 목걸이. 귀엽다. 귀엽죠? 근데 왜 꽂고 있겠어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니, 괜찮으세요? 오늘 기가 빨릴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아, 예, 기를 지금 충전을 하고 계시구나. 네, 준비를. 어떻게 내가 똑똑 빨아먹을 건데? 운빨이 좋다. 저랑은 초면이잖아요. 제 첫인상은 어때요? 진짜 고양이 닮았다 건데. 고양이상이신데 눈이? 좀 약간 여우?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매력적인 얼굴인 것 같아요. 매력적이세요. 웬일이야.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보고 있긴 했었어요. 어떤 영상 보셨어요? 게이 손자를 둔 할머니. 제 친구랑 나갔던 거? 네,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상하이 가셨나? 상해 가셨나? 기싸움? 네, 기싸움하는 그 영상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쪽 스멜이나 이런 거. 맞아요. 어떡해. 저 근데 진짜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 어? 호들갑 떨고 싶지 않은데. 저 더 팬 때. 웬일이야.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남자를 좋아하시니까 남신을 한번 불러야 됩니다. 너무 좋아요. 남자친이 내려오는 건가요? 파멸처럼? 남친 사발이야. 남자신이요? 남자친 이렇게 씌워요? 막 그러면? 저한테는 모르겠는데 이쪽에 씌워야 되죠, 씌면. 아니죠. 그러면요? 만나야 되는데, 내가. 나를 통해서? 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아직 깜냥이 안 돼가지고. 네.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오신다. 왔다. 왔어. 키는 183이며 몸무게는 75다. 발 사이즈는 280. 구리빛 피부네. 와우. 운동하시는 분 같아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아, 지금 여기서 바로 가운데서 오루. Anyway. 오케이. 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 그러면? 화이팅. 취한다. 그러니까 남신님도 인정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 건 처음이어가지고. 잘 될 거야. 예쁜 본명 대신에 김똘똘이라는 이름을 활동하고 계신데 똘똘하셔서 그런가 보다. Smart. 학력도 다 알잖아요. 외고 나오시고. 잠깐만, 내 대처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아니요. 뭐야, 이언니 수상해? 공부 잘하는 비법은 뭐예요? 저는 근데 좀 목표의식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NPC가 너무 갖고 싶다. 컴퓨터가 갖고 싶다. 그래서 공부했던 느낌? 부모님이 그거를 걸고 사주셨었어요? 네, 그럼 저는 항상 잃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최대치로 올라간 등수가 어느 정도예요? 뭐 전교 4등? 너무 멋있다. 왜 그러세요? 음악계에서 이미 충분히 아니. 이름 날리시면서. 성대에서 무슨 전공 가셨어요?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근데 유라님은 전공이 음악이세요? 아니요, 저는 막 뭐 무용도 하고 발레도 하고. 그래서 손이 예쁘구나. 음악 한 지 20대 중반 때 시작해가지고 하나 파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저는 사실 데뷔하면서부터 음악 공부를 시작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하여간 그 홍석정님 꼬봉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꼬봉이요? 네. 저 정규직 됐어요. 꼬봉 너무 좋잖아요. 꼬봉보다는 약간 서브 MC 정도? 가자. 너 왜 왔어? 너 좋아하는 애들이 많이 늘어났더라. 그냥 견주봐도 될 정도의 어떤 입담이 있대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제가 선배님한테 어떻게 그래요? 이기겠습니까? 그래도 이겨먹어야죠. 릴스 보니까 잘하시던데요, 엄청? 왜냐면 제가 편집하니까 그거는. 아, 그래요? 나이 주로. 아, 편집 직접 하시는 거구나. 제가 직접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내가 일단 돋보여야 되니까. 오늘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12월 4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서. 동안구라는 게 있어요? 동안구, 만안구. 그래서 선생님이 동안이시라고 합니다. 오! 고마워요. 네. 땡큐. 그리고 그 전 세계를 호령하는 BTS 진과 같은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게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진님과 어쨌든 사주가 그래도 비슷한 구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잠깐만. BTS급 되면 어떡해, 진짜? 벌써 피곤해. 야, 김똘똘. 니깎게 뭔데요? 이 자리까지 올라와가지고. 본명은 김반석으로 이름이 비슷한 정보석 선배님처럼 보석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보석을 진짜 좋아하시나요? 반석은 보석을 좋아해. 딱 라임 딱딱딱?
보석함에 어떤 남자 연예인들이 안착되어 있는지. 제 보석함이요? 네, 아 이거 진짜 궁금하다. 근데 제가 좀 약간 남자다운 스타일을 좀 좋아해서, 그러니까 저랑 정반대되는 스타일. 아. 배우로 따지면은 김무열님. 아 김무열님. 아니 정석원님. 어, 아! 어머 잠깐, 근데 생각해보니까 둘 다 유부남이 어떡해? 어 그러게? 약간 내연기. 내가 우리 죽일려했어. 그래서 연애를 못하나 내가? 아이돌로 따지면 션우님. 션우님? 약간 다부진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스쿼트, 테스토스테론 그런 느낌 어, 좋아해. 그러면 카더가든 어때요? 굉장히 남성성이 있잖아요. 최근에 수염도 길러가지고 전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조금 어, 너무 멋지시지만 깔끔한 스타일. 약간 드럽다. 아, 좀, 아 그건 아니죠. 도시스러운 거 좋아한다. 몸은 약간 다부진데 얄쌍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몸만 보진 않는다. 얼굴도 본다. 네, 약간은 본다. 아, 너무 멋있으세요, 카더가든님. 카더가든 저도 별로여가지고. 근데 수염 막 처음 그 비주얼로 봐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로. 그 글로벌 게이로서 해외를 자주 넘나드신다고 하는데 어느 국가 남자가 본인 스타일이에요? 중국이요. 우와, 중국이요? 대만도 괜찮던데. 대만은 약간 서울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홍콩 사람들은 좀 잘생긴 것 같고, 중국 사람들은 좀 피지컬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빤 게 이제 베이징만 가도 클럽을 거니까 평균 키가 막 180인 거예요. 중국에 가서 게이클럽 한번 가보고 싶네요. 같이 가요. 그럴까요? 안 같이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같이 가요. 비자부터 발급받아야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 5월인가 6월에 갈 거거든요. 또 선생님 사수 자리로 한번 찍은 남자는 바로 사수한다는. 좀 거머리가 같은 재질로다가 한번 물면은 쪽쪽 빨아먹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선생님 연애할 때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제 삶의 반을 공유하는. 어 나도인데 그냥 아예 그냥 올인. 나 사랑꾼이야 진짜. 어, 나도 사랑꾼인데. 우리 해바라기 어, 같은 사람들인가 봐. 막 목숨 다 바쳐 그냥 택시 타고 막 가버려. 어 그치 그치 그쵸. 무조건 가지. 비행기도 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최악의 연애는 뭐예요? 제가 스무 살 때 운동하시던 헬스 트레이너 형이랑 만났던 적이 있는데 저랑 헤어지고 제 친구랑 사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랑 만났을 때 내가 소개를 시켜줬어. 운이 맞았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미친 새끼잖아. 그게 스무 살 때잖아. 내가 지금 34살이잖아요. 14년 동안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종로 2터미널에서 못 봤어요. 어 진짜로? 잘못한 거지. 어, 저주를 퍼부으셨나요? 여기 혹시 살은 안 날려주나요? 저주 내리거나 이런 거? 하실래요? 어, 남신사바 말고 살 날리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 재수 운도 드세요. 내가 섹시한 사람들은 연기력도 뛰어나다고 하는데 혹시 볼 수 있어요? 연기 같은 거? 연기? 옛날에 혹시 욕망의 불꽃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그 성현아님이랑 신은경님이 나왔던. 뭐로 유명해졌냐면 오디오 끄고 보면은 둘이 너무 친한 친구 같은 거야. 그러니까 둘이 웃으면서 막 독살, 이렇게 독설 날리니까 들어보면은 다 욕하는 거죠. 교활하기는 내가? 내가 진작에 네 정체를 알아봤다고. 자, 감정이입해야 돼. 자, 신우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잡아 족칠 거야. 잡아 족칠 거야. 내가 틀렸나? 좀 냄새가 났는데? 형님 참 치사하시네 이거. 뭐라고? 이제 내 뒷조사까지 하시겠다? 지금 어디다 대고? 남유리 씨, 남의 뒤켜보고 그러는 거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정 안 되면 마지막에 써먹는 수법이야. 교활하기는 내가? 내가 진작에 네 정체를 알아봤다고. 어른들 앞에서 눈웃음 치고 뒤에서 콧방귀 끼고. 그러니까 형님, 형님은 형님 거 열심히 챙기시고 나 같은 건 내버려 두시라고요. 아직 남았어요? 아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진짜 어머 잠깐만. 나 대사 다 외우고 있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잠깐만 나 배우로 진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똘똘이에요. 배우 하셔도 돼요. 어. 진짜로. 또 괜찮았죠 방금. 나 좀 놀랐어.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 때 그냥 가끔씩 개인기로 하는 거거든요. 어, 너무 좋은데요? 네. 그 대사 하니까 그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짤로 봤던 게. Anyway. Anyway, okay. 선생님 말투가 애교가 넘치시는데요. 그래서 러블리 하세요. 그래서 저도 러블리해지고 싶은데 팁이 있나요? 좀 타고나는 거라서. 그러니까. 따라한다고 될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약간 눈웃음? 어, 눈웃음. 눈웃음 한번 그래도 봐볼까요? 저는 약간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해요. 본인의 러블리함을 숨기고 살 때 많이 답답하셨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끼순이 개방을 했던 적이 언제인지.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부터 약간 아셨던 거예요? 네. 진짜? 좀 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태권도장 가서 이정현 춤추고 진짜? 뭐 친척들 모이면 그 앞에서 그냥 뭐 SS 춤추고.
선생님 직업군을 보니까 올해 본인의 영역에서 더욱더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어떤 걸로 성장하고 싶으신지. 유튜버가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충분히 잘 되시고 계시죠. 더. 진짜 세계로 뻗어나가는 탑게이. 원래는 그렇게까지 되면 피곤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김칫국이었어요. 그냥 일단 잘 되는 게 중요하고 좀 욕심이 좀 요즘 많이 생겼다? 왜냐면 주변에서 저한테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도 약간 그 기대에 부응을 하고 싶고 하는 일이 즐겁고 요즘에 되게 감사한 다행이다.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너무 좋아요. 네. 그 사람들이 주변에 올해 유독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좀 새로운 인연들도 많이 요즘 만나고 또 제가 너무 되게 감사하게도 주변에서도 좀 많이 계속 도와줬어요. 개 중에 똥파리들이 엮이고 있진 않나요? 꽃 주변에는 파리투도 많아요. 벌도 있지만. 그럼 전기파리처럼 잡아야지 그냥. 그렇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원래는 금사빠기질 있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반대가 됐어요. 어쨌든 이 얼굴이 알려지다 보니까 특히 우리 시내에서는 저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더더욱. 근데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호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사람이니까 친해지고 싶어서인지. 아 그니까 그걸 그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난 처음에는 그런 게 다 내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아닌 걸 알게 되니까 나중 되니까 그게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사람들 만날 때 좀 경계하고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워져서. 올해 조심해야 될 송씨 알려드릴까요? 손씨, 정씨, 홍씨 있어요? 손? 홍씨 홍석천 형밖에 없는데? 뭐야? 질투할 수도 있나? 너무 잘해가지고 일취월장 해가지고. 잠깐만 이 언니 뭐야 진짜? 그러니까 그럼 우리 석천 언니. 아니 나 그렇게 챙겨주고 똘똘아 네가 내 다음 세대야. 뭐야 두 얼굴의 게이였네 완전. 뭐라니 뭐야 아사라 백작이야 뭐야 중성 마녀야 뭐야. 예측 불가능해. 조용히 해. 조심해야겠다. 어쨌든 커밍아웃 사실을 유튜브 데뷔와 동시에 부모님에게 알렸다고 하는데 2018년에 가족들한테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했고 친구들한테는 한 2009년 19살 때부터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알렸을 때 저희 집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김반석 반석이 맞네. 기독교 이름이잖아요. 막 우리 친척들 중에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발칵 뒤집어졌고 그래서 아빠랑도 한 4년 동안 안 만나고 지내다가 최근에 다시 너무 화목해져가지고 지금 잘 지내고 있거든요.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 그죠? 어쨌든 까발려가지고 엄마 아빠는 좀 약간 실망을 했겠지만 나는 내 삶이 너무 이렇게 즐겁고 이제 그 답답했던 걸 벗어 던지니까 좀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 그래야 될까? 지금은 부모님도 오히려 야 너의 진짜 찐 행복을 찾은 것 같다 이러면서 너무 응원해주시고 부모님한테도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주셔서 막 이거 막 지금 난다 갠다는 애들 다 게이고 약간 우리들도 그냥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게이들 픽이 결국에는 뜬다 했던 게 그 브레이브걸스 롤린 이런 것도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엄청 핫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게이 클럽에 진짜 맨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주행하기 전에 맨날 나오면 맨날 올라가서 다 이러고 있는 거 그냥. 핸드폰 뭐 쓰세요? 아이폰이요. 자 아이폰들 다 쓰시죠? 애플의 팀쿡 CEO가 또 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게이가 만든 거야 봐요 핸드폰. 여러분도 쓰는 핸드폰 다 게이가 만들었다고. 감사하게 쓰란 말이지. 본인 스스로 광두님이라고 불러서 공주 대접 못 받으면 크게 싸운다는데. 자 이거 대본 없던 건데 우리 지금 작가님들 너무 짓궂죠? 나 공주병으로 만들었어? 근데 약간 좀 그런 건 있긴 해요. 왜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간에 우리의 포지션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누군 귀여운 역할, 누군 섹시한 역할, 나는 예쁜 역할. 근데 지금은 좀 섹시보다는 약간 좀 청순? 그 유라님한테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네. 유라의 운빨 로망스라고 해가지고 솔직히 걸스데이 유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라님은 활동명이 이렇게 겹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랑 또 친한 박막리 할머니 손녀 PD분이 또 유라예요. 날라를 언니님도. 그분도 이름이 유라잖아요. 근데 혹시 이 활동명을 고유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바꿀 생각은 없으셨는지. 저는 근데 유라라는 이름이 제가 본명이고 부모님이 지어주셨기도 하고 그 세상에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그 이름의 가치는 내가 맡기는 거고 남들이 판단은 못하는 것 같아요. 오 멋있어. 사실 막 정유라도 그렇고요. 이름을 한 발씩 날려가지고 저 유라로 살려고요. 그러니까 유라 씨도 잘 되고 있고 랄랄 유라님도 잘 되고 걸스데 유라도 잘 되고 정유라도 뭐 잘 살고 있고. 잠깐만 유라가 약간 성공의 이름인가 봐. 금빨이 좋다. 숨쉬기 운동만 할 것 같은 선생님이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 추천드린다고 하는데 근데 운동 나 클럽 문 것도 한 3, 4시간 동안 빵댕이 흔들고 아 진짜? 일주일에 두 번씩 저 댄스 수업 가고 댄스 뭐예요? 보여줄 수 있어요?
요즘 갑자기? 잠깐만 나 뭐하지 요즘에? 앉아서 그냥 간단하게 앉아서요? 아, 더 앉으면 좀 안, 그 맛이 안 나긴 할 것 같아. 일단 뭐라도 보여줄게요. 그냥 뭐든 이렇게 어떤, 편집 알아서 해주세요. 뭐 라이브로 할까요? 저작권 걸릴 것 같으면. 네. 진짜요? 따따따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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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따라라 따라라 가사 몰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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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딴딴따다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어요. 네네네. 다시 태초로 돌아가서 엄마의 뱃속에 갈 수 있어요. 그럼 헤테로의 삶과 그리고 게이의 삶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게이의 삶. 게이로 갈 거예요? 내 삶을 다시 살고 싶어. 난 특별하니까. 오, 특별해요.